자본이고 그런 거다 떠나서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. 아티스트는 새로운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걸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서 아티스트인 것 같거든요.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다 뉴스인 것 같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. 23 앨범을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끝난 것 같더라고요. 저는 끝맺음으로 일단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. 근데 결국 끝맺음이란 거는 여기에 있는 것은 끝이 나지만 어찌됐든 새로운 게 들어오기 때문에 끝이 나야 되는 거죠.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거든요, 저는. 요즘에는 이제 친구라는 단어가 되게 무섭게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도 제 자신이 좀 많이 좀 바뀌는 부분도 있고. 좋은 작업, 즐거운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. 근데 이런 대답이 너무. 아유, 죄송합니다. 아니, 제 마지막 친구들입니다. 네. 저희 이번 앨범 서브타이틀이 그 How to Find True Love and Happiness인데 제가 생각한 뭔가 이상적인 진정한 행복에 꼭 필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 사랑은 또 어디에나 있는 것 같거든요. 그 러비아라는 곡을 가사를 쓸 때도 그냥 침대에 누워서 벌어지는 한 5분? 5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주고받는 대화, 거기서 하는 행동 같은 것만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그냥 썼거든요. 근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인 것 같아요. 귀하다고 그렇게 자각은 못하지만 어찌됐든 되게 귀한 거. 저희가 이번에 23 앨범 믹스를 했던 롤먼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또 작업을 했어요. 롤먼이 이런 농담을 했었거든요. 요즘 나오는 밴드들은 다 70년대에서 온 것 같다고. 저도 그걸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. 어쨌든 우린 70년대에 살지도 않았고 우리가 어쨌든 볼 수 있는 거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과는 또 다른 경험일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키델릭을 가지고 와서 우리 방식대로 풀어보자 라는 거거든요. 아티스트는 새로운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기존에 없던 거는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새로움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 고민을 해야 되고 돈을 벌 거면 돈을 왕창 벌고 아니면은 멋만 부리자 하거든요. 하고는 지금 멋, 백, 돈, 영 상황인가요? 이번 앨범은 좀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되겠죠? 밴드가 충돌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각자들 다르잖아요. 그래서 계속 그래서 끊임없이 좀 잡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. 형은 잡음이 많은 밴드인가요? 잡음이 많죠. 우리 형은 없는 편인 것 같은데. 모르겠어요. 딴 걸 안 해봤어. 어쨌든 밴드라는 게 여럿이서 모여가지고 하나의 결과물을 낸다는 게 뭔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 밴드가 제일 다른 거랑 그래도 다른 거는 그냥 멋이 있는 것 같아요. 밴드만 할 수 있는 멋이 있잖아요. 그게 제일 다른 것 같아요. 끝. 그.